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고민인데 진짜 내 구석에 처박혀서 뭐 하는 기고 진짜. 올해는 꼭 합격해야 되는데 아 공부도 안 되고 부사시네요. 만사가 귀찮노. 아. 뭡니까? 아니 이걸 먹고 샴푸에 흑변실 봄나물 했어요. 이렇습니다. 봄에 불청객 춘곤증 저리 가라. 몸과 마음도 업시켜주는 비법 봄나물에 있습니다. 아 쑥 쑥과 봄나물 만나려면요 5일 시장만한 곳이 없죠. 코로나로 조금은 한산해 보이기는 하지만 찾는 분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아이고. 저도 시장에 오니 기분 업됐고요. 여러분 네. 파워 제 파워 워킹 보셨죠? 오늘 제가 여기 오니까 머리부터 죄송합니다. 네. 발끝까지 생기가 넘칩니다. 오늘 이 생기의 원천을 찾아 떠나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와, 이렇게 모종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처음 보거든요. 이게 다 어떤 건가요? 이거는 명이나물. 아, 명이나물. 그 왜 우리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구워가지고 먹는 그 싸우는 거죠? 삼삼 먹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요런 양이 많을 때는 장아찌 담아. 반찬하는 제가 다 장아찌 담아서 나오네. 그 당귀는 삼삼 먹을 때 이거 잘라갖고 이파리 삼삼 먹는 거. 그러면 향이 굉장히 좋아. 아 그러면 이렇게 직접 심어서 이렇게 재배해서 먹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거는 3년생이 3년 되면 이제 꽃피어. 3년. 꽃피면은 그 씨받아갖고 뿌리고 그거는 죽어. 반복해서. 고기와 찰떡궁합인 명이나물은 어떨까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어린 거 심으면 한 달 정도. 평소 익숙한 봄나물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 달래. 요거는 달래네요, 달래. 달래. 아, 네, 달래 맞아요. 어머니, 네. 제가 지금 봄나물을 찾고 있거든요. 봄나물, 봄나물 이거 저 아, 쑥. 아, 쑥. 이것도 봄나물 봄동. 예. 이거는요? 이거 냉이요. 냉이. 아니 예. 그러면은 이거 다 지금 직접 캐신 거예요? 예, 이거 다 어저께 다 캔 거예요, 어저께. 그러면 지금 이게 한참 또 봄철이라는 거네요. 봄철에 예, 딱 피어나는 봄철에, 거네요. 봄철에, 봄철에. 조금 있으면 다 들어가 버려. 지금 딱 한철 맛볼 수 있는 봄나물. 자연의 기운 듬뿍 담겨 있어서요. 향만 맡아도 싱그럽더라고요. 여기는 또 어딜까요? 이름 모를 풀들이 지천입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또 화사한 꽃도 피어 있는데요.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 어머님. 아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뭘까요? 아니 굉장히 제 눈에는 다 이렇게 뭔가 평범한 풀 같기도 하고 한데 뭘 되게 이렇게 따시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따시는 건가요? 네 이게 꽃냥잎이에요. 아, 꽃냥잎이요? 네네. 원래는 관상용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네. 이거를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좋은 약효가 있고 네. 또 이게 향도 꽃향기가 좀 나면서. 아 어머니 그러면 이 양귀비 말고도 또 키우는 봄나물 있으신가요? 네 저희 텃밭에 네. 다양하게 지금 좋은 봄나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요? 네. 아 봄나물 진짜 많이 키우시나 봐요. 아, 보러 가고 싶은데요? 네네네. 우리 어머님이 관리하시는 텃밭인데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보물밭입니다. 아 어머니 근데 여기 다 봄나물일 거예요? 네 봄에 맞습니다. 봄나물이죠. 이야, 아니 근데 딱 봤을 때 이 보라색깔 꽃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물인 건가요? 네, 이거 육지에서는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를 나물로도 많이 드시고 국도 끓여 먹고. 와, 어머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진짜 처음 보는 나물들인 것 같아요, 저는. 원추리 나물이에요. 아, 원추리요? 네, 이게 네. 비타민C가 풍부해가지고 봄에 춘곤증 예방도 되고 우울증 치료도 되고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먹으면 이제 기운도 생기고 네. 생생해지고 이제 막 활력이 돋는 그런 나물이네요. 저는 이렇게 나물 종류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주리 어머님께서는 너 나물 달인이시더라고요. 나물 캐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캤어요. 원래 고향이 지리산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먹고 자랐어요. 와, 그러면 나물과 함께 한 세월이 벌써 몇 년이신 거죠? 50년? 50년? 와, 50년. 진짜 척 보면 척이시겠다, 그죠? 소녀 때부터 이거를 보고 자랐으니까. 자연에서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가 네.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와.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감기약을. 진짜요? 네. 대단하시네요, 아니 지금 연세가 좀 되시잖아요. 60이 넘었죠. 네. 60이 넘었는데 네. 감기약을 드셔본 지가 언젠가요? 한 번도 없어요. 감기약을 먹을 지가. 이거 실화인가요? 평생 감기약을 드시지 않았다는 어머님. 그 비법은 바로 이 봄나물에 있었습니다. 와, 언니 근데 진짜 오늘 나물 파티네요. 와,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밭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이거고 이렇게 다 알겠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이건 맞아요, 또 뭔지 비슷해 보여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온추리, 방풍. 이게 풍에 자세히 보면 다르긴 해요. 풍 예방의 효과가 있다 하는 그 방풍이구나. 네. 이거 냉이. 아 이게 냉이. 쑥부쟁이야. 아 쑥부쟁이가 효과가 진짜 좋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쑥부쟁이 이게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또 이게 소화 촉진도 좋고. 아, 요즘 소화도 잘 되고. 네. 그냥 양귀비는 앞편 있잖아요. 근데 네. 앞편이 없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가지고요. 네. 또 이거는 머이예요. 머이나물. 네. 아, 아까 전에 저희 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머이 꽃이에요. 이거는 차로도 이용하고요. 이게 머이 꽃이에요. 머이 꽃은 처음 봐요. 제가 근데 머이 이거 데쳐 먹어야 된다고 하셨죠? 네, 이거 데쳐 먹기도 하고요. 이거 날걸로 즙 내서 먹기도 합니다. 네. 이런 풍 예방에 좋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봄나물은 정말 잘만 먹으면 보약과도 같네요. 그렇죠. 이게 면역력들이 다 뛰어난 것들이어서 뭐 활성화 작용도 뛰어나서 이거 먹으면 저처럼 감기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좀 집에서 요리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좀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의 첫 요리 봄나물 샐러드입니다. 연하고 이렇게 좀 여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채를 또 꽃필 때는 꽃을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유채꽃, 백유지가 제주도는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감기 효과도 좋고. 유자? 네, 백유자. 백유자. 백유지라고 네. 하죠. 이렇게 같이. 아, 설탕 대신에 네. 이 백유자청을 같이 네. 버무리면 유자청하고 아, 너무 상큼할 것 같은데요. 진짜 색깔도 내고 해서 저는 껍질까지 이렇게 이용하고 진짜 맛있겠다. 있어요. 올리브유에다가 올리브유에 식초, 간장. 간장. 아유 맛있겠네. 발사믹 소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큼하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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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야. 대박 사건. 야. 두 번째 요리는요. 그 몸에 좋다는 쑥부쟁이입니다. 가족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준비했어요. 쑥부쟁이를 뜨거운 물에 소금 넣고 살짝 데쳤어요. 쑥부쟁이는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준비해주세요. 집간장, 참기름, 깨, 딱 이 세 가지만 넣어서 조물조물 끝입니다. 오, 간단하네요. 야,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시금치나 유채나물 같은 근데 진짜 이게 다 끝이에요. 네, 시금치나물 묻히듯이 그렇게 다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편해요. 네, 데칠 때도 살짝만 데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화사해서 눈이 즐겁고 맛이 있어서 입이 행복한 봄나물 샐러드 완성입니다. 저거만 있으면 고기 1kg는 먹겠네. 고기에 싸먹을 생각을 못했네요. 그 상큼 터지는 유자청과 양귀비의 그 약간 꽃향도 있으면서 쌉싸름함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상큼하고 아이고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과하다. 밥을 부르는 맛. 고추장 맛이 좀 비빔밥이네요. 맞아요. 계란 후라이 딱 진짜 해가지고. 입맛이 딱 돋아나네요, 진짜. 진짜 선생님 오늘 너무 상큼하고 진짜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봄나물 요리 시간이었어요. 진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봄나물은요, 이 시기에만 볼 수 있잖아요. 겨운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넣어주는 봄나물. 여러분의 봄의 식탁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